때문에 밤중에 꽃을 사러 가. 일단은요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한인 언니 패밀리. 안녕하십니까? 해가 빨리도 떨어진 저녁, 우리 리훈이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갈 거면 일찍 좀 가자지. 왜 이렇게 밥 먹고 밥 먹느라 좀 늦게 출발한 거죠. 친구랑 다 저녁에 꽃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 꽃이냐고요? 그것은 바로바로 비밀. 꽃은 꽃인데 생화가 아니라 조화. 예쁜 꽃으로 잘 골라봐요. 리은이가 요즘 꿈이 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네요. 참, 꿈이 자주 바뀌는 리은이. 노란색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노란색이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구타해. 아니 이 정도만 해. 바다 얼마나 왔냐. 어랍쇼. 이건 뭐람? 웬 왕관? 이렇게 막 밤중에 꽃을 사러 가. 일단은요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런데 자를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약간 저희 컨셉이 원래 흑백 컨셉으로 맞췄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소품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요술봉도 컨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공주님을 지키는 약간 호위기사 약간 이런 느낌이. 팔짱을 끼고요. 주인공이랑 이렇게 해요. 아. 네. 아 그게 끝이야? 꽃은 왜 샀어? 아 꽃이 이게 개인 프로필 사진을 찍어요 내일. 그래서 개인 프로필 이러고 찍을 거예요. 왜? 선생님 꿈에 관련된 걸로 알아 했는데 꿈이 이런 쪽으로 약간 바뀌고 있어가지고. 플로리스트? 응. 꽃이 하는 게 재밌어요. 노란색을 컨셉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원래 하얀색 꽃이 예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 빼버렸어요. 저. 그랬어요? 택이 없어가지고. 그럼 그거 딱 안고 찍을 거예요? 이따 고무줄 하나 감아가지고 이렇게 찍으려고요. 좋아요. 예쁘죠? 제가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 신중히 고른 거예요. 꽃을 이게 좋을까 친구랑 친구하고 이게 좋을까?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있어야지 예쁠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열심히 골랐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헤어스타일은요 반묶음을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반묶음을 이렇게 따가지고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평상시 스타일로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뭔가 특별함을 더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럼 그럼. 그다음에 얼굴은 뭐 안 찍어발라? 저 톤업 정도. 톤업 크림? 립밤 좀 바르고. 그리고 옷은? 우리 반 그 옷이 청바지에 흰색 티인데 검은색 바지에 흰색 티도 괜찮아요. 무조건 위에 흰색 티여야 해. 그리고 개인 프로필은 제가 그 남색 옷 새로 산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거 입으려고요. 자 일단 포즈 한번 취해보자. 이거 입을 건데 너무 새까맣지 않아? 하얀 옷 입으라고 있는데? 개인 프로필. 아, 좀 그 색깔 입으려고? 이거에 또 이제 안에 히트텍 입을 거여서 이거 추워가지고 좀 안에 히트텍 입을 거고 어차피 개인 프로필은 요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바지는 뭐 크게 상관할 건 없고 청바지 이거? 이거랑 이거? 아니 이거랑은 다른 바지. 이거는 이제 위에 하얀 거? 전체 위에 흰색. 위에 흰색 티셔츠는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입을 예정이고요. 그리고요 조별로 찍는 거는요 옷을 몇 벌 가져가? 세 벌 이상 가져가요. 그 알림장에 알림 왔을 거예요. 내일 가방 큰 거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에 이번에 전 점퍼 입어. 점퍼 예쁘잖아. 흑백으로 맞추기로 했다니까. 그래 그게 흑백이잖아. 티셔츠 실내에 우리 엄마 찍는 게 여기가 아니야.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자. 흑백이 아니라 흑백. 흑백. 어머니 저는 이제 내일을 위해서
샤워도 하고 이제 마스크팩도 하고. 아 마스크팩도 하실 거예요? 아 제가 꽁쳐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자 드디어 졸업앨범 촬영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잘 다녀와. 이게 다 추억이다. 근데 옷이 많아서 무겁겠다. 아이고. 제가 오늘 졸업사진 찍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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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네. 틀어뜨렸어. 찍었잖아요. 소미야, 소미야 왜 그래? 그래 같이 있어라, 같이 있어라. 아 올려달라고. 드디어 멘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졸업사진을 찍었잖아요. 네네. 저는 일단 꽃을 들고 왔어요. 다이소에서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지고 맞춰놓은 꽃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을 둘러보니까 신기한 것들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애들이 탐진기, 나사 유니폼, 요술봉 이런 것들 많이 들고 갔더라고요. 포즈는 어떻게 취했어? 포즈 일단은 조별로 할 때는 제가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요. 맨 오른쪽을 서가지고 이렇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개인 프로필 촬영 때는 이렇게 꽃을 들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우리 리블리 동생들도 볼 텐데 한번 찍어봐. 경험으로 어떻게 찍어야 잘 찍을 수 있을런지. 제가 이걸 1학기 때 찍고 2학기 때 또 찍었잖아요. 오늘 찍었어요. 2학기 때 찍는 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정을 해야 돼요. 1학기 때 제가 완전히 망쳐가지고 표정을 애교살을 너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웃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감긴 것처럼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눈을 진짜 동그랗게 뜨고 화장은 자연스럽게 해도 자연스럽게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은 최대한이면 바꾸지 마세요. 앞머리도 한 3일 전에 자르시고. 나중에 앨범 딱 나오면 공개할 거예요? 공개해야죠. 오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로 1학기 때는 다 망치고 2학기 때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조별은 모르겠어요. 잘 나올 거야. 딩동댕동 진짜 졸업이구나. 엄마 울 것 같아 진짜. 너네 진짜로 이제 졸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중학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 미니 졸업 축하. 아직 세 달 남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들 일을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